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잘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똑같죠. 뭐. 아, 아니, 진짜, 진짜 제가 현장 취재 기자분들 나오실 때마다 네. 드는 생각이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한 주 지나면은 네. 타서 오시고 한 주 지나면 타서 오시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바르긴 하는데 네. 이걸 제가 또 원래 검은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티가 더 나는 느낌인가요? 아,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늘 그렇듯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근히 사시면 안 돼요. 또 기분 좋게 또 사셔야 되는데 하여튼 또 저희 브런치 한번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댓글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뷰캐논 선수의 이 외국인 트레이드 썰, 요거는 네. 뭐 켈리 선수가 껴가지고 이렇게 네. 뭐 드래프트 지명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제 얘기 들었고 네. 그다음에 고영표 선수 이제 빅딜 진짜 뭐 1대 한 3이었나요? 여기에 뭐 지명권까지 껴가지고 뭐 엄청 큰 트레이드 뭐 이런 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썰들은 봤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썰은 뭐 언제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나올 수 네. 있는데 그냥 뭐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게 맞다는 답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고 두 번째로 제가 다른 데서도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다니지만 밖으로 흘러나온 트레이드는 대체로 파토가 난 빠그러진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보통 이제 흐트러지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뭐 이거 안 됐는데 이런 얘기 있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트레이드라는 걸 자 내일 오늘 보통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낮 12시 발표다. 그럼 보통 전날 다 끝나거든요. 네. 전날 다 끝나면 전날 저녁이나 밤 시간에 끝나면 거기서 뭐 요 10시간 뭐 몇 시간 사이 흘러 나올 수는 있겠죠. 흘러나올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본 것 중에 맞았던 그 썰 나와서 맞았던 거는 발표 한 시간 30분 앞두고 그냥 툭 누가 던졌던 게 맞는 정도? 그거는 근데 진짜 임박이었기 네. 때문에 또 어떻게 듣고서 이제 풀었었던 모양이네요. 네. 뭐 네. 그런 정도 제외하면 글쎄요. 야 네이버를 발표한다 이거 트레이드 돼? 안 믿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네네네. 진짜 깜짝 트레이드는 요즘에 좀 힘들지 않나 플러터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고용표 선수 하면 이제 국가대표 선발 투수이기도 하고 네. 뭐 만약에 이제 뷰캐논이라고 한다면은 뷰캐논 선수도 사실 삼성 라이온즈에서 얼마나 또 오랫된 장수 외국인입니까? 또 이제 네.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투수인데 네. 과연 이렇게 이 사실 한국 프로야구에서 KBO 리그에서 이 빅 트레이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도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건 고영표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리즈너블 하잖아요. LG는 투수가 필요하고 선발 투수가 필요하고 그렇죠. 선발. KT도 이제 곧 FA가 되는 고영표를 뭐 예를 들어서 매물로 이제 내놓고 그렇죠. 단연 계약을 이제 해줄 생각이 없다. 싶다. 뭐 이런 서로의 니즈가 맞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딜이긴 하죠. 딜이긴 한데 12시 발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얘를 진짜로. 단적인 예로. 그리고 발표가 나면 표 나면 우린 쓰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때 가서 좀 쓰는 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고영표 트레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감일까지 네. 트레이드가 최소 한 건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트레이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단장들끼리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그 뭔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김태군이 기아로 갔잖아요. 네. 김태군 갖고 트레이드 삼성이랑 기아는 몇 달 동안 얘기했어요. 그렇지. 겨울에서부터 사실 몇 달 동안 그냥. 얘기했는데 카드가 안 맞아요. 뭐냐면 삼성은 A, B, 뭐 예를 들어서 A, B, C 선수 있기 A 주세요. 그러면 기아는 A 안 돼, B 줄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럼 B를 합시다. 딱 오케이 이제 작업합시다 했는데 오후에 전화 와서 아 잠깐만 A, B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느 팀이 트레이드를 해도 그래서
트레이드가 오늘 자, 아, 지금 10시잖아요. 10시 네. 5분에 통화해서 오케이 이거 이제 갑시다 끊고 한 40분 있다가 야 잠깐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 이런 식의 통화가 하루도 막 1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지금 시점에서 누 A랑 B, C, D 선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5분 뒤에 이거 없던 얘기 합시다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워낙에 빅네임 진짜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가는 선수도 마찬가지만 이제 대가로 이제 내주기로 했었던 그 유망주들이라고 하죠. 네. 유망주들의 그 클래스 자체도 진짜 뭐 사실 탑 클래스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선수를 영입하려면 이 정도는 내줘야지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아, 꿈 좀 여러분들께서 또 끄덕끄덕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 이 정도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네. 뭐 들려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없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썰 나왔던 것만 오로지 집중을 해보자면 고영표를 주고 이재원 이지강이었나요? 이재원 이지강 2라운드? 네,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네. 나와 있다면 그럼 메인칩이 이재원으로 봐야겠죠. 네. 메인칩 이재원은 박아놓고 다른 플러스 알파들이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트레이드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여기 뭐야? 어디 갔냐? 저러다 트레이드 성사되면 기자님 어쩌실려? 기사 쓰면 되죠. 그렇죠. 지금 얼른 써야죠. 네. 아, 그렇습니다. 한다운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반기 다크호스 기아 공격력이 리그 빅3의 룻, 기, 앤, 끝 한보다 압도적 우위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어쨌든 김도영 선수랑 그다음에 네. 이제 나성범 선수 돌아오는 뭐. 타선의 짜임새가 네. 진짜 완전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이 좀 있는 상태로 시즌을 계속 치르다가 네. 퍼즐이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놓고 쭉 선수단을 펼쳐보니까 와 하는 거야. 쓸 선수가 너무 많아. 아, 이게 된다고?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누굴 쓰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기아 방망이가. 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사실 뭐 김선빈 선수도 손가락 부상에서 좀 돌아오고 이러면은 네. 더 완전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김선빈. 아, 그렇죠. 근데 이 완전체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아 타이거즈가 참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 왔잖아요. 사실 근데 순위 싸움은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뭐 3위부터 그렇죠? 지금 3위부터 네. 9위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5강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며칠 전까지 9등이었어요. 지금 6등 됐습니다. 한화이글스도 지금 13.5경기 차. 네. 지금 뭐 3위인 두산이 7점. 두산이 최근에 조금 이제 연승을 네. 하면서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5위가 10.5경기니까 한화도 지금 3경기 차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순위표 쭉 보니까 아, 그래도 밑에 지금 쭉 많이 쳐져 있기는 합니다만 드디어 삼성이 파죽의 2연승 일요일에만 이기네 이런 조롱을 네. 사실 받았었는데 우승이야 우승. 아 지금 가장 늦게 30승 고지를도 밟게 됐습니다. 좀 마지막 연승이 6월 10일 11일 롯데전이었다고 하는데 28일 만에 연승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일요일 말고 이긴 날은 뭐 6월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 있는데 지금 또 어쨌든 2연승 파죽의 2연승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깔끔한 승리를 했다는 점이 네네. 그걸 두 경기 연속으로 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봐야겠죠. 좀 제가 오늘 기사도 쓰고 나왔지만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이니까 영봉승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팀 완봉승이 정확한 명칭이겠지만 어쨌든 팀이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두 경기 연속으로 이긴 게 651일 만이에요. 그렇죠. 2021년 야, 장난 아닌데요. 네. 네. 그때도 상대가 NC였는데 1-0으로 두 번 이겼었거든요. 그러고는 이번에 다시 NC 상대로 이제 8-0, 7-0으로 이겼으니까 그 사실 시즌 전에 이제 어떤 해설위원 분은 삼성 오늘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 아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네. 너무 스프링 캠프 때 그 얘기를 했어. 너무 선수 없는데 이러더라고. 너무 선수가 없다. 네. 아 꼴짝했는데 이런데 진짜 지금 그 현실이 되고 있는데. 네. 너무 뭐가 없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누구 다치고 빠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뭐 구시라도 고사라도 지내야 되나 기사도 썼지만은 뭔가 지금 안 맞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이연승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또 NC 같은 경우는 믿었던 선발진이 무너졌다. 도토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NC가 저렇게까지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게 홈에서 사실 삼성 라이온즈 지금 뭐 압도적으로 1약이잖아요. 네. 지금 12위에 처져 있는 그 순위 차이도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게임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1약인데 홈에서도 또 이렇게 2연패를 당하는 거 NC 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좀 위기라 생각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다롱이 안녕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하나는 대표님이 워치 또 뿌리고 페냐가 12번 중에 11번 컬스했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지금 뭐 페냐 선수 워낙 잘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뭐 말씀드렸고 산체스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찬혁 대표가 요렇게 또 이제 이 선물을 또 뿌렸다고 스마트워치를 뿌렸는데 이게 8연승에 또 이제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의미에서 네. 뿌렸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버티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을 향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선수였지? 제가 이제 최재훈 선수였나? 이게 저도 이거 봤어요. 영상 봤는데 최재훈 선수였나? 이게 갤럭시 사용하는 유저들도 쓸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롯데 팬 여러분이 그 초반에 왜 이제 롯데도 신동빈 구단주 와가지고 네. 이게 선물 이렇게 뿌려 근데 거기에 대한 선택형 선물이었잖아요. 이제 뭐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 뭐 다이슨 막 네.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또 롯데 팬분도 계셨다라는 거 좀 그렇습니다. 저도 탐나더라고. 저기 남는 거 있으면 저 아, 예,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뭐 선수들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살려면 뭐 얼마든지 살 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이 제품들이지만 이거를 구단에서 혹은 이제 대표이사가 고생했다라고 이제 또 이 하사를 하는 게 이 뿌려주는 네. 게 되게 이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이기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죠. 선수단이기 때문에 이기면 자꾸 뭐가 생겨 보너스도 나오고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뭐 메리트라 그래서 이제 승리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됐겠죠. 그쵸, 그쵸.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 선불도 주고 하는 건데 뭐 일반 회사에서도 잘하면 저기 보너스 주잖아요. 성과급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못 받고 살았지. 아. 못해서 그래요. 잘하면 뭐가 나와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비유 드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네.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소시적에는 공부 좀 해가지고 이게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하면은 별로 뭐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뭐 90점 받다가 한 95점 받으면 뭐가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한 60점 뭐 65점 뭐 이러던 애가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90점 받았어. 경사가 났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이제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그렇죠. 예, 예. 하위권에 있다가 이제 초반에서 선물 좋으니까 또 지금 성적 좋으니까 이렇게 또 이 대표이사들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단주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뿌리는 게 약간 거기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하는 팀들은 뭐 받았다는 얘기가 없거든. 약간 그런 생각 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결론은 부럽습니다. 아 부럽죠. 그냥 달라고 나한테 그 싸게 좀 팔면 내가 하나 사야 돼. 이게 안 쓰는 그 갤럭시 쓰는 선수들은 이게 좀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아무튼 그래요. 제가 아이폰으로 엊그저께 바꿔가지고. 아 그래? 이거 바꾸신 거구나. 중고 하나 샀습니다. 진짜. 아하, 네. 아하. 저도 사실 죽기 전에 한 번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23으로 바꿔가지고 저는 갤럭시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만 10수년을 쓰다가. 아 그래요? 아 좀 불편해서 못 쓰겠던데. 하여튼 그래요. 김지은님 차량 운전해 주시는 분들과 그라운드 정리해 주시는 분들께도 대표님이 선물을 모두 뭐, 주셨다고. 옷하고 운동화하고 이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좋네 좋네. 이게 또 맞춤 선물이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니까 저 대표 이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폰 자랑 아니고요. 무슨 뭘 자랑이야? 최신 폰도 아니고 중고로 옛날 거 샀어. 옛날 거. 예. 그 대표 이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드라마 미생 보면 그 뭐야 그 장그레가 이렇게 그 비리하는 직원 걔 가지고 보낼 때 대표 이사 내려와서 보너스 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대표가 한 말이 지금도 되게 인상적인 게 상 줄놈 상 주고 벌 줄놈 벌 주는 게 내일 아닌가? 아, 그러니까 맞네. 기억나네, 기억나네. 대표는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시만 하고 아랫따라서 움직이는 거 나중에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수습도 그냥 대표 이사가 하는 거고 책임도 대표 이사가 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잘했으면 칭찬하는 것도 대표 이사가 하는 거고
근데 대표이사 내려가서 아, 고생했어. 이건 좀 멋이 없잖아. 네. 뭐라도 주면서 네, 주가 주면서 이제 하는 거지. 저 버스 운전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신발 하나 드리고. 그렇죠. 옷 하나 아, 좋네. 드리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아, 보고 계시죠, 스포츠 서울 대표님 로빈. 듣겠나? 아유,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아, 아이, 참. 센스가 있으시네. 역시 브런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센스가 아주 넘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김원영 감독 통산 200승 달성한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롯데 손성빈 선수 연일 도루저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팝타임도 뭐 엄청 빠르고, 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얼무토 선수, 메이저리그 있는 그 최고의 포수죠. 이 공수 겸장 포수, 리얼무토의 팝타임이랑 비슷하다. 네. 그리고 이제 130km 때, 송구 이것도 진짜 좀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8이 1.87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어깨는 고교 시절부터 유명했고. 네. 1차 지명을 받은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있으니까 이제 뭐 갔을 거고 뭔가 군대에서 더 좋아져서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1.8이 1.87이면 어우 뭐 지금 리그 톱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못 뛰어요, 이 정도 팝타임이면. 못 뛰고, 송구 정확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아, 이건, 뭐, 손성빈 앞에서 메이저, 아, 이제, 뭐, 도루 하겠습니까? 못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롯데가 일찍 군대를 보낸 게 신의 한 수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왔을 때, 팬들의 반응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하, 일군에 박아서 그냥. 하, 계속 또, 경험치 매기고. 우리 또 대형 포수, 하, 막. 안 돼. 왜냐면 이게 포수 난이었기 때문에. 안 돼. 네. 포수는 안 돼. 고조 1년 차가 일본에서 주전 먹는다? 안 돼요. 키움 아. 김동훈이 특이 케이스야. 그렇죠. 김동훈 선수 대단한 거죠. 거의 팀이 특이 케이스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벌써 전에 했잖아요. 네. 20대 초반에 군필 21살? 22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경험치 막 매겨갖고 지금부터 그래, 돼요. 그리고 어쨌든 청청한데. 그 사이에 유광남이라는 메인 칩을 가져왔기 때문에 1년씩 가면서 어차피 유광남도 계속 144경기를 못 뛴다고 봤을 때 그 손성빈 띄엄띄엄 쭉쭉 넣어가지고 1년에 30경기 50경기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럼 3년 차면 이제 21살이라는 얘기인데 네. 25세 주전대도 얼마나 빠른 겁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이거 지금 뭐 충분히 롯데 팬들을 흐뭇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진짜. 결국에는 아유. 진짜 이 포수라는 포지션이 정말 육성이 어렵고 육성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라는 거는 뭐 사실 전 세계 어느 야구 리그를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경기 운영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야지만 뭔가 이제 경기를 읽는 능력까지 또 갖춰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광남 선수 뭐 물론 이제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활약이 분명 맞지만 네. 그리고 이제 금액에 비해서도 좀 아쉬운 활약이 맞지만 유광남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모두 다 이제 손성빈 선수에게 또 전수를 해주고 네. 손성빈 선수도 그걸 또 이제 잘 빨아들여가지고 차세대 또 이제 국가대표 포수로 또 성장하면 네.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게 오프닝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좀 하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산체스 선수 마리오 산체스 선수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강렬한 데뷔전 선보였는데요. 이 KBO 리그 KT를 상대로 데뷔전 선발했는데요. 6.1이닝 동안 1피 홈런 3진도 10개 잡아냈고 5피안타 무사사구로 1실점 승리투수가 또 됐습니다. 산체스의 호투로 기아도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연승을 달리게 됐는데 산체스 선수의 피칭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데뷔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뭐 피 홈런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던져주는데 뭐 박수 보내줘야죠.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어마어마한 구속이 나온 투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150 이상도 던진다라고 들었는데 뭐 41, 2, 최고 47 그쵸, 정도면 네. 아주 빠른 공은 아니거든요. 베스트볼은 아주 빠른 공은 아닌데 대신에 슬라이더, 뭐 저 커브 체인지업, 투심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공을 다양한 타이밍에 꽂을 줄 안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타자가 이렇게 가서 움찔한 경우 있잖아요. 네. 아유, 페스트볼이다 하는데 갑자기 커버가 뿅 들어오면 들어오고. 응?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처음이라 생소해서 그랬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정말 그 산체스와 그 포수 김태훈과 호흡이 기가 막혀서 허리 완전히 찌른 거다.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아직. 왜냐하면 이
저기 뭐야 제 광주 갑니다. 이 오픈발이라고 하죠. 오픈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투수는 생소한 야구는 공부니까. 기본적으로 타자가 불리한 종목이에요. 네. 투수가 유리하니까 투수가 공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힘들죠. 힘든데 그럴 값이라도 이 김태군이라는 워낙 경험 풍부한 투수가 잘 적재적소에 이 구종을 유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KT 타자들이 하다 그냥 경기 끝나버렸어요. 이 세라피모님 9시 뉴스 보니까 세 포지션 때 변칙 투구하던데 거기서 이제 KT 타자들이 많이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 투수는 생소한 게 또 무기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뭐 다음 경기도 좀 봐야 되고 다다음 경기도 네. 이 전력 분석이 계속 봐야 되는 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투구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구종을 다양하게 또 활용할 네. 줄 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 시속 147km의 또 페스트볼 어제 43개를 던졌고요. 슬라이더, 커터, 커브, 체인지업, 투심까지 다양한 구종을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스위퍼 같은 것도 던지는 것 같고 네. 네, 진짜 팔색조 같은 투구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산체스 선수가 대만 리그에서 온 선수잖아요. 네. 대만 리그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고 이제 KBO에 넘어오다 보니까 적응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없어 보였어요. 그렇죠. 리그 뛰다 왔기 때문에 뭐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그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가까이에서 금방 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대만에서 두고 데려온 이유도 그 특히나 이제 교체 선수는 일본에서 뭐 안 나오니까 대만에서 데려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즉시 쓸 수 있는 쪽에서는 최고인 것 같고 그렇죠. 잘해주면 뭐 땡큐고 근데 지금 산체스한테 뭐 그렇게 큰 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던져준다면요, 뭐, 지금 뭐. 그리고 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페스티벌 비율이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쵸. 포심, 투심 합쳐서. 이게 삼성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직접 비교 대상은 절대 아닌데, 던지는 폼이나 쭉 들어가는 그 던질 때 궤적이나 이런 게 라이블리 생각이 좀 나요. 시원시원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투수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변화구가 이렇게 빠지는 거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산체스 선수의 데뷔전은 진짜 뭐. 100점 만점에 뭐 100점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해도 또 할 말이 없는 그런 이제 투구였었던 것 같은데 어제 그런데 이제 이강철 감독이 또 이제 키킹 동작에 있어서 이 투구 동작에 있어서 좀 약간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4회에 있었는데요. 키킹할 때 이중 동작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6회 때 1루 주자가 있을 때 산체스가 세트 포지션을 하기 전에 몸을 1루 쪽으로 구부리는데 요게 이제 기만 동작이다 라고 이제 어필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이 산체스 선수의 투구 동작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보크다 뭐 부정 투구다라는 거는 뭐 일단 저기 뭐야 심판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네. 심판진은 아니라고 했고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팬들의 심판에 대한 불신이 그렇죠. 뭐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주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트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저러면 당연히 복근데. 그럼 복근데. 들어가기 전의 행위로 봐야죠. 저는 전의 행위고, 그리고 저거를 뜬금없이 한 번씩 저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약간 자기 루틴처럼 하는 거잖아요. 주자 나갔을 때 꾸준히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거 하나의 연결 동작이라고 보는 게 심판은 일단 그렇게 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대신 저거를 이용하는 주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것도 일이거든요. 그렇죠. 투수 입장에서 그쵸. 안 해도 될 동작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럼 그만큼 체력이 깎여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똑똑한 주자들 저거 이용할 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1루 주자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네. 등 뒤에 2루에도 주자가 있을 때 이렇게 꺾을 때 1루 주자가 뛰면은 네. 이거는 또 조금 빈틈이 생길 수도 있어 네.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저거 이용하는 주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등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생소해요. 아, 그렇죠. 저거 뭐지 하다 지금 한 게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흔들어보려는 그 네.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진짜 저게 문제라서 이 네. 어필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거 걸리면 걸리나? 혹은 이제 이거 걸리면 흔들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지만 네. 산체스 선수가 수은 인터뷰에서 그게 더 자극되어가지고 잘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생애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선수에게는 이게 도발처럼도 느껴졌을 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중 키킹은 뭐 오피셜로 이중 키킹이 안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주저 없을 때 하는 거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사실 이중 키킹한 선수가 이 선수가 처음도 아니고 그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네. 있게 행동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또 이런 얘기 주셨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데스파이네 선수 사실 KT도 이게 데스파이네 선수도 약간 변칙 투구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투폼 네, 약간 네. 이게 지저분한 걸로 이제 상대 타자들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황재균 선수도 이 세트 포지션 때문에 또 화를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요거를 네. 잘 분석을 해서 이용하는 네. 팀들도 나올 수가 네.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는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런저런 연구를 막 해가지고 딱 선에 깔랑깔랑한 수준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저게 기분은 나빠. 상대방 입장에서. 아이 저거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럴 수 있는데 심판에 문제 없대. 네. 그럼 얘는 산체스 선수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머리가 영리한 선수다. 노코멘트 하겠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임. 그런데 네. 이게 사실 뭐 다양한 구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이제 세트 포지션, 뭐 투구폼 독특한 투구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산체스 선수 전 첫 경기 봤을 네. 때 그렇게까지 구위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으니까 네. 아 이렇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구종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거 그리고 이제 독특한 투구폼 이런 걸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런 선수들도 의외로 국내 프로야구에서 롱런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네. 어차피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어제 경기 기준 네.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구속이나 구위는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대만에서 뛰다가 여기서 성공해서 일본까지 가면 베스트겠죠. 근데 일본 갈 정도는 내가 딱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야구하는 게 저 선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아, 그렇죠. 자기 미래를 봤을 때 안정성의 측면이라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문제는 저 압도적인 페이스가 언제까지 꾸준할 수 있을지 네, 분명히 간파당하면 많이 네.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구위가 또 뒷받침되는 위험이 네.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전처럼 지금처럼 이제 뭐 삼진 10개 잡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자 황성빈 네? 어딨어요? 아 타자 황성빈? 아 잡동작이 많다라는 거 이런 얘기. 아 근데 이게 타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자는 잡동작이 많으면 안 좋아요, 안 좋대요. 네. 이게 모든 이제 이 현역 선수분들 아니면 이제 이 야구인 분들께서 잡동작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 타자는 무조건 간결한 게 좋다. 왜냐면 이게 딱 이렇게 와야지만 이제 최대한으로 힘을 끌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잡동작이 많으면 상대 타자를 거슬리게 할 수 네. 있고 이 잡동작이 오히려 이 힘을 모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니 쿠에토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메이저리그에 있는 투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쓱쓱쓱 하거나 아니면 꼬아서도 막 여기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힘을 꼬아서 던지는 이런 네. 느낌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또 잘 맞는 선수들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타자랑 또 이제 투수랑은 살짝 좀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만 출신 투수 아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그러니까 대만 출신 투수를 난타하지 못하면 아 국내 타자가 문제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딨냐 안 보이냐? 아이구나 아, 대만 네. 출신 아이 근데 이게 그게 네. 문제가 아닌 게 해박해 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KBO 리그에서 잘하고 넘어간 류현진 선수를 털지 못하면 메이저리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게 아니고 네. 대만에서도 사실 마리오 산체스 선수 1점대를 기록했었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통하는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통한다라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네. 어떤 리그에서든 저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선수들은 다음 리그에 진출하더라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란다도 대만에서 뛰다가 여기 와서 MVP 탔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대만에서 뛰는 대만 국내 투수, 그러니까 대만인 선수가 여기 왔는데
못 친다. 그럼 그거는 좀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을 수 있겠지만 네네. 외국인 투수는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외국인 선수는 또 다르다는 거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타선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7회 때 2사 1루에서 나성범 선수의 쐐기 투런포 때려냈습니다. 복귀 후에 12경기 타율 3할 5푼 3리 6홈런에 18안타 12타점 12경기 기간 동안 이 노시환 선수와 홈런 6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타선의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이게 최영우 나성범 이렇게 있으니까 네. 중심 타선도 좀 너무 세. 묵직합니다. 네. 그 키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 그니까 진짜 지금까지 잘 버텼어. 오메불만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있고 이렇게까지 오래 저기 못 나올 줄 몰랐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아리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근육 손상 와가지고 약간 그 나이 좀 있는 선수들은 종아리 다치면 엄청 걱정 많이 하거든요. 한 30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갔는데 종아리 다친다? 옛날에는 그냥 은퇴였어요. 네. 종아리가 그만큼 중요한 부위예요. 중요한 부위니까. 네. 요즘은 이제 워낙 이루시는 잘돼 있으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오래 걸린 거야 이제. 오래 걸렸죠. 근데 왔잖아요. 잘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 아 행복하지 이제. 그래 지금 뭐 이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면 중심 타선 후덜덜 망고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후반기 다크호스는 기아 타이거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야 이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다 크게 나오다가 아니라 아니 저도 어디 가가지고 성량 가지고는 밀리는 사람이 아닌데 김동현 기자님 요걸 좀 뒤로 밀으도록 제가 해주면. 커요? 여기가 크죠 지금 딱 봐도 제가 커요? 웃으실 때 아 댓글이 엄청 많아 기자님 왜 이렇게 크게 웃냐고 감사합니다 아 웃을 때 제가 좀 예, 좀 그래갖고 예. 예. 이렇게 웃으니까 제가 그 이방 웃음 질 때도 있고 약간 좀 겨이게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봐봐요 김동현 기자님 소리가 훨씬 내가 목청으로 어디 가서 지는 사람이 아닌데 김동현 기자님 나오시면 아, 오히려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저는 목청으로 어디 가면 항상 지거든요. 근데 예. 웃을 때는 조금 그래가지고 아, 목소리 크면 좋죠. 뭐 도리핌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이제 이해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아 자동차 뒤에서 저희가 뛰어났는데 참나 오겠냐고 내가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해 오겠냐고 하지만 아, 어쨌든 저희가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진이 배송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오진이 또 이제 이벤트 때문에 좀 이제 다 수합하고 이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좋아요 이 또 구독 좋아요도 한번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지금 2000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수가 266개 아직까지도 300개를 못 넘었는데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눌렀는데 이 출연자도 누르는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어떨까 또 생각을 좀 합니다. 출연자는 누르지만 고정 패널은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도 눌러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방송합니다. 쪼니 금동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또 10시 방송을 하고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는 저희 언제부터 안 하지? 금요일까지 하나요? 금요일까지 하나요? 금요일부터 안 하는 거죠. 그죠? 저희 금요일부터 안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20일 날 돌아옵니다. 금요일부터 14일부터 쉬고 20일 날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개꿀이네. 14일부터 19일까지는 쉰다라는 거죠. 네. 뭘 개꿀이야. 주에 5번 나오는데. 5번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 다음에 월화 휴방이고, 이 수요일 날에는 또 저희가 이제 이 안치홍 위원님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님께서 타 3,000원 후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몇 위까지 갈 것 같나요? 이런 얘기 가을 야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을 야구 가능 네.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가을 야구 갔잖아요 그죠? 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밸런스가 물론 이제 판원이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달려있긴 네. 한데 지금 전력 밸런스 그리고 작년에 있던 선수 그대로 쭉 다 있고 최용우 더 잘하고 나성범 돌아왔고 김도영도 터졌고 김도영은 뭐 작년하고 또 다른 선수고 야 이 멤버로 못 가면 그것도 문제인데 아 그쵸 이 멤버로 못 가면은 지금 있잖아 기아 팬 여러분들 지금 벼르고 있잖아 김종국 나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력으로 5강 못 가면 이거는 선수단
탓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일단은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풀 전력 또 가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이번 시즌에 큰 도전장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파노니 선수까지도 지금 또 교체가 네. 앤더슨도 사실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급하게 또 이제 교체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산제스 교체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를 과감하게 또 교체 카드를 또 사용을 했다라는 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전에 장은상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나요? 이게 스카우트들 건 바이 건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어요. 스카우트들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해서 이 선수 추천한 선수들 니네가 추천한 선수들 우리가 영입하면 커미션 줄게 그러니까 빨리 우리한테 또 정보 좀 많이 줘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점이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빠른 교체에도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롯데도 가을 야구 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5월부터 계속 5월까지 잘하다 6월 한 달 사실 계속 쭉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승패 마진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4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5할 승률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팬 여러분들께서는 요게 좀 이제 걱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네. 갈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 5강 가능할 것 같다. 뭐 제가 뭐 신이 아닌지라 정확하게 뭐 몇 등 한다 뭐 이건 모르겠으나 와 저 롯데 그래도 5강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5강 밑으로 떨어질 것 네.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스트릴링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밑에 사실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 두산, 롯데, 네. NC, 기아, 키움, KT, 한화까지 사실 7팀이잖아요. 7팀이 네. 남은 이제 세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김동현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나머지 이 세 자리 가을하고 세 자리 LG랑 SSG는 뭐 거의 간다고 갑자기? 봤을 때 갑자기 아 지금 뭐 아니 뭐 기아도 간다 하고 두산, 롯데도 두산, 간다 하고 두산 롯데 기아 두산 롯데 기아 NC 떨어질 것 같다 키움 못 올라올 것 같다 그러니까 NC 키움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쪽에 더 잘할 것 같아. 이쪽에 더 잘할 것 같아서 네. 아, 확실히 지금 두산이 최근에 이제 연승과도 8연승이잖아요. 네. 8연승 달리면서 확실히 조금 전력에 있어서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네. 당연히 있는 것 같다. 이건 역시 와델 선수, 브랜든 와델 선수도 교체를 역시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알까리 할 때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산도 이 8연승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또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김동현 기자님은 두산, 기아, 그다음에 롯데 이렇게 이제 세 팀을 또 보셨습니다. 네, 준환 형님 또 오랜만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5달러 후원 고맙습니다. 키움은 선발 빼고 다 좋지 않다. 이제 선발 투수가 실점 많이 하면 지는 셈이 됐는데 지금 포지션 지금 뭐 순위를 유지하는 데는 뭐 선발 투수에 달려 있다. 선발 투수도 근데 힘들어질 것 같아서 뭐 타자들도 좋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키움은 올 시즌의 문제가 선발 투수들이 잘해도 득점을 내주지 못해서 경기가 어렵게 풀고 가는 경기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이 부분이 확실히 또 이제 5강 경쟁에 있어서 네. 좀 어두워 보인다는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투타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경기 어렵죠. 어렵죠.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불편함을 갖고 가다니 만원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기자님 롯데 가을 야구 예상 감사드립니다. 도 기자님은 롯데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롯데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고 서튼 감독 분명히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번트 좀 그만돼. 그리고 저도 이거는 진짜 완전 공감인 게 번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거 진짜 뭐 가면만 씌워놓은 뭐 한국 감독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번트를 그만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롯데자이언츠는 저력이 있는 팀이다. 저는 다른 건 몰라. 저는 근데 3등 4등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5위 경쟁을 놓고 싸울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5위 경쟁 놓고 마지막까지 경쟁할 것 같다는 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외국인 선수 왜 안 교체해? 좀 교체할 때 됐다가 아니라 지났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물밑에서 뭐 생각은 하고 있겠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번트뿐만 운영도 총력전 아닙니다. 아 지금 뭐 아직까지 뭐 7월인데 벌써 총력전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가을에 조금 더 총력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번트 금지, 좌우놀이 금지. 기아? 아 기아도 좋은데. 아 어렵네. 하여튼 뭐. 어 뭐야? 벌써 49분이요? 야 뭐야? 우리 딴소리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네. 시간을 안 보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또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 두산 베어스 아까 말씀드렸죠? 북극곰 사람을 찢어. 8연승 행진입니다, 지금. 7월에 8전 전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발과 불펜 다수는 완벽한 3박자 조화를 앞세워서 키움의 9-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8연승이고요. 두산의 마지막 8연승이 2018년 6월 6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넥센전부터 6월 14일 한화전까지 1851일 만에 8연승. 이승엽과 감독 체제에서 최다 연승이죠. 뭐 위기도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이승엽 감독이 급 빠르게 또 이제 위기를 또 추스리고 다시 한번 또 연승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승 행진을 달리게 된 원인 김동영 기자님께서 본 두산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팀을 볼 때 투타 밸런스란 말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뭐냐면 단순히 누가 잘 던지고 누가 잘 쳐서 넉넉하게 이긴다가 아니라 네. 지고 있을 때 타자들이 해주고 타자들이 좀 역전하면 투수들이 지켜주고 이런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산 이게 돼요. 포항에서 삼성 만나서 역전승, 역전승해서 두 경기 이기고 그러고 나서는 오케이 됐다 가자 와 타자들 점수 많이 내주고 투수는 점수 적게 주고 이런 밸런스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뭐 타자들이 잘 쳐서 점수 다득점하고 투수가 점수 1점, 2점 주면 당연히 이기는 경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연한 것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서 한번 2-1로 이기 역전승하고 또 지고 있다 역전승하고 이런 게 탁탁탁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은 원래 이렇게 하는 팀이었어요. 아. 원래 이런 팀이었다. 사실 네. 그렇죠. 지난해에만 좀 이 순위가 뒤쳐져서 그렇지 그동안 네. 뭐 몇 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간 팀인데요. 네. 네. 그럼 뭐 그 선수들이 뭐 저기 뭐 라스트 댄스라 그러고 다 나갔다고 뭐 또 선수 없다 뭐 얘기하지만 네, 네. 진짜 없나? 아니잖아요. 허경 안 있고 정수빈 있고 김재환 있고 김재호 있고 그 뭐 이승엽 감독이 뭐 딱히 뭐 야 니 저 가서 저를 하고 뭐 이거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하겠냐고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런 선수들 중심을 딱 잡아주고 가니까 그동안 못했다고 봐야지 지금 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승엽 감독이 처음에 이제 이 부임을 했을 때 워낙 이제 9위 팀을 맡은 감독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보 감독이니까 그리고 전임자가 이제 김태형 감독이라는 대한민국 뭐 최고의 명장이니까 그 그림자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었는데 지금 뭐 이승엽 감독이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팀 전체적으로 오히려 좀 더 생기 있어졌다? 좀 활력이 좀 있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아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끈 그 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막 팀 자체가 활활 타올라서 다 막 너 다 죽었어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이렇게 이 상태로 딱 잡고 내 길을 막 가는데 이렇게 때릴 때 때리고 막을 때 막고 이게 되니까 그 약간 그 뭐라고 표현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화로산 불타가지고 나머지 다 불태우고 이런 개념 이런 거보다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이기네? 자꾸 이기네? 뭐지? 봤더니 얘가 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정도인가? 하고 이렇게 네. 봤는데 진짜 네. 그 정도의 네.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8연승 기간 동안 성적 당연히 뭐 연승 기간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지만 특히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스탯들이 모두 다 리그 1위고요 타격 같은 경우에도 뭐 1위, 2위, 뭐 2위, 3위, 1위 막 이러니까 공수 밸런스,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금 두산 베어스에 잘 나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산 투수진 중에서 어떤 선수가 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위에 뭐 알칸타라, 곽빈, 브랜든, 최원준, 홍건이 잘하고 양의지까지도 또 양사장 굶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8연승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투수는 선발적인 당연히 곽빈이죠. 네. 경기 나가서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11이닝 무실점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저기 누구야 최원준이 조금 삐끗하긴 했지만 그래도 5이닝 2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곽빈은 뭐 아예 두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2승을 해버렸으니까 곽빈이 선발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알칸타라가 7이닝 2실점을 한 브랜든이지 7이닝 네. 2실점 한번 좋긴 했는데
어쨌든 연승 기간 동안 연승 시작할 때 곽빈으로 시작해서 6연승 딱 곽빈이 만들었거든요. 7, 8 이어갔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에이스는 연승을 이어가고 연패를 끊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그 곽빈이 딱 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브릿지 역할을. 잘해줘서 제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펜에는 김명신. 김명신 없었으면 8연승 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네. 네. 나는 아니라고 봐요. 선발은 곽빈, 이제 불펜 김명신 네. 선수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어가던 로아스를 소생시킨 게 또 대단하다. 로아스가 살아난 게 크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그다음에 도토리님께서도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타선에서는 로아스 선수의 존재감이 또 생겨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안 맞더니. 네. 야 그렇게 안 맞더니 7월 들어 3월 7푼 5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렸나 몰라. 그니까. 뭐 원래 재능 있는 선수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야, 저렇게 배트 스윙 간결하고 워크아웃 좋고 진짜 괜찮은데 왜 안 맞지? 이거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올라올까? 아 근데 너무 망가졌는데. 안 맞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귀신같이 살아났어. 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춘 선수잖아요. 그게 앞에 거 이제 쭉 좀 헤매고 있던 거 지금 만회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팀도 연승을 가는 거고. 그래서 로하스가 참 큰 역할을 했다. 40분 방송 무너진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로하스 선수도 살아났으니까 이게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딱 한 명 이 김재환 선수만 좀 살아나기를 바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중심 타선에서 큰 장타력을 보여줘야 될 선수가 이제 김재환 선수인데 김재환 선수까지도 살아난다면 네. 혹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하락세일 때 또 이제 상승세를 타 준다면 또 두산의 연승 가도가 계속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브런치 11시까지 연장근무 기원 1일차 저스티스 형님 또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야 돼요. 리도라미미 또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독 따라 두산 팬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최고 하셨는데 네. 뒤에 일정 있어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된 거 11시까지 안 갑니다. 네. 칼같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돼. 이게 희망을 드리면 실망하시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되면은 또 기분 좋잖아요. 근데 된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기분 안 좋거든. 이거는 또 제가 조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어쨌든 지금 두산이 이 8연승 이후에 이승엽 감독이 이런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이 두산 베어스의 모습이다. 오늘도 하나 된 선수들의 원팀의 모습으로 훌륭한 승리를 만들어냈다. 우리를 목청껏 응원해준 팬들과 함께 최고의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도 야구 참 롤러코스터구나 알게 된 것 같다. 선수로서는 이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걸 감독되고 확실히 알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 두산 베어스가 한참 이렇게 안 좋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 보면 야구 참 어렵다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구하는 거 보면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밖에 있을 때 봤던 두산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쵸. 이게 안 되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팀 전체의 밸런스가 잘 맞고 잘 맞아가고 있다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흐뭇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수 코치가 멘탈 케어부터 전담 마크 해줬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로아스 선수 얘기. 네. 이용수 코치님이 그 다독이고 챙기고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아하. 네. 로아스는 진짜 인성이나 워크에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결국에는 뭐 아 야구는 못하는데 애는 착해서 걱정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올라가는 선수들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응 혹은 이제 뭐 한국 문화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얼마나 빨리 녹아드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로아스 선수는 올라올 때가 됐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거 좋다. 어떤 거? 김동경 기자님 개런티 좀 더 챙겨주셔야 할 듯. 아 개런티 챙겨드리면은 저희 방송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나도 지금 못 봤는데 뭔 개런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두산 베어스 지금 8연승 이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마무리로 또 댓글 좀 잠깐 몇 개만 좀 읽고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심이 넓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딨어요? 아, 근데 내가 못 보는 댓글까지 다 봐가지고 내가 모르겠네. 어딨어요? 여기. 모르겠는데? 아, 원년 멤버의 이해심이 넓으십니다. 저는데. 그런가? 이해해주나? 이해하지 마요. 넓음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 이승엽 감독에게서 종목은 다르지만 최태훈 감독의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태훈 감독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현역대 모습만 알지. 그 결국에는 다 이런 명장이라고 또 평가를 받는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이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연히 초보 감독이고 1년 차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더 베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두산 베어스가 처음부터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쭉 뭐 탄탄대로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던 걸 잘 극복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두산 베어스도 발 빠르게 움직여준 게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딜런 선수도 교체한 것도 어쨌든 뭐 부상 때문에 교체 뭐 결단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빠르게 또 데려온 게 이 와델 선수 잘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필요한 부분이죠. 강승호 선수 말룸너는 데뷔 첫 말룸런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한 방이 있는 선수죠 강승호 네, 선수는. 네. 그래서 그 와 하면서 봤어요 정말로. 여기서 말룸런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 강승호 선수도 결국에는 두산 팬 입장에서도 잘 되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한덕주 선수도 가서 잘하고 또 이제 대로 양석환 선수도 잘하고 하니까 이건 또 윈윈 트레이드 모처럼 안에 KBO 리그 진짜 윈윈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나. 뭐 그동안은 이제 한덕주 선수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올 시즌에 LG 불펜에서 한덕주 선수 없었으면 또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가지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와 좋아요 400개 돌파했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지금 1,600분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수 402개.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몇 시야 지금 50분 10분이나 오버를 했습니다. 이게 네. 월요일은 오프닝 맨날 아 이게 월요일에 좀 많아. 월요일날 오프닝 좀 길게 해달라고 맨날 네. 얘기를 하나 말해. 오프닝 길게 하면 첫 번째 주 20분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20분에 들어가면 첫 번째 주 한 10분 얘기해야 되지. 그럼 30분에 끝내지. 댓글 소화 또 한 10분 가까이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면은 항상 이렇게 되네. 월요일이 좀 제가 지난번 때 제가 한 시간 했죠. 네. 월요일만 길게 하시는 듯 이게 월요일은 또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슈들 여러 개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조금 길게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후원 저희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널 이 발전에 또 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아니겠습니까?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치영이 형 월요일 고정이라니요. 월요일 고정 김동영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매주 고정 때리면 내가 하지. 매주 고정이에요? 고정 이거는 좀 이 밖에 PD님과 네. 얘기를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